내가 좀 늦었죠? 서준이 네가 여길 왜? 매형한테 춤 배우기로 했어. 춤? 사무실에만 있기 따분해서. 뭐부터 할까? 인사해. 그 은수담이라고 이번에 데뷔할 연습생. 우연히 만났어. 너 진짜 매형이랑 약속한 거 맞아? 안 그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? 난 여기 왜 왔어? 연습하려고요. 너 간다며? 제가 이리 가. 자기도 배울래? 그래 누나 같이 배우자. 못해요. 왜? 아까 왜 도망갔어? 어? 아까 나보고 도망쳤잖아. 서프라이즈! 놀랬지? 놀랬지? 눈치 못 챘지? 뭐? 처남 그 춤 가르쳐주기로 한 거. 그거 미나랑 재미없잖아. 성공에 다 했잖아. 어우 처남 여기 좋아. 아 뭐예요? 춤 안 가르쳐주고. 우리 스트레칭부터 할까? 못해요. 아 왜 또? 아까 왜 무릎 꿇고 앉아있었어? 어? 아 그거. 그거 안무야. 죽이지. 계속해줘 핫빛. 핫빛. 어저께 멋있네 이거. 어저께 50번 했나? 오늘 100번만 하자. 니들 무릎 아프지? 핫빛. 핫빛. 내가 가볼까? 어? 대표님 너랑 나 친한 거 알잖아. 참 소담이 진짜 모태용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래도 낌새를 챘으니까. 너 지금 어디야?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? 진짜야. 연습실에서 우연히. 내가 따로 왜 만나? 언제부터야? 뭐가? 최대표, 너 의심한 거. 몰라. 애처럼 이럴래? 접대 그 돈. 엄마 치료비 하라고. 나한테 주다가 최대표한테 걸린 거? 응. 내가 자기 팬이었던 거 알고 막 챙기니까 대표님이. 원래 팬사랑이 끔찍하거든. 모태용 번호 찍어. 어쩌려고?